한국적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실제로 네. 마이크에다가 대고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마이크 리뷰를 시작을 해볼 겁니다. 네.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마이크를 보고 계시죠? 네. 저희가 지금 인터페이스만 계속 해오다가 처음으로 지금 마이크를 이제 네. 리뷰를 하는 건데, 사실 마이크 리뷰가 뭐 녹음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거가 거의 다기 때문에, 그죠?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포맷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뭐 레코딩도 좀 해보고 나중에 비슷한 것들은 좀 비교해서도 네.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저희가 처음 하는 마이크 리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이크 리뷰 포맷이 잡힐 때까지는 약간 조금 뭐 포맷에서 좌충우돌을 하는 게 좀 있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바로 슈어의 SM7B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이 이제 제이슨 브라즈가 그렇죠. 하면서 상당히 유명세를 좀 탔죠. 그렇죠. 네. 그해 이제 제이슨 브라즈가 이거를 이제 앨범으로 녹음하니까 네. 이제 존 메이어 같은 경우도 컨티뉴 앨범에 실제로 메이킹 영상 보면 여기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되게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악기의 성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뮤지션에게 사랑을 받는 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런 빈티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멋스러운 어떤 감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있어요. 뮤비 같은데 이제 딱 네.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탠딩에 갖고 부르면 그림이 되게 예쁘게 네네네.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좀 시스템이 이런 느낌, 이런 디자인적인 네. 느낌과 효과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슈어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슈어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프로덕트 쪽에 마이크로폰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폰 이렇게 찾아와서 네. 네. 버즈비의 말도 안 되는 지금 와이파이 상황을 네. 보고 계십니다. 거의 2G 수준. 네. 여기 바로 보이죠? SM7B. 네네. 제일 대표적인 SM5857 베타58A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바로 이거라는 건 여기서 지금 얘네 3대장 말고 제일 많이 밀고 있는 게 이 악기라는 맞아요. 얘기죠. 사실 중요도 순서대로 제일 맛있는 메뉴부터 이렇게 배열을 네네네. 하잖아요. 네. 거의 뭐 이 집 주력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실제로 있겠죠. 실제로 진짜 많은 뮤지션들이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웜 앤 스무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웜 앤 클리어 뭐 또 이렇게 레전더리 조금 다른데 네 레전더리 58 레전더리죠.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따뜻한 감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마이킹 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여기다 직접 지금 쏘고 네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수행 넘치는 손동작. 아 그러네요. 네. SM7B 이거 보고 계십니다. 자 볼게요. 플랫 와이드 레인지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쭉쭉쭉 내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가격대가 지금 60만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50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데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요 가격은 그 정도 선에서 출시가 되어 있다. 네, 굉장히 저렴해요. 아시면 되겠고요. 네, 765g으로 무게는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 네. 0.76kg. 그리고 요게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5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 네. 20kHz까지 나오는데 요게 이제 58 같은 경우 S58 같은 경우에 50에서 15,000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2만까지 나오면서 가청 주파수 범위에 있는 대역을 다 쓰는 거죠.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 타입 여기가 이제 다이나믹이냐 컨덴서냐 이런 거 나눠주는 건데 네. 요게 다이나믹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폴라 패턴이 요게 카디오이드 뭐냐면 이제 그 마이크 지향성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심장형 이렇게 네. 수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업 로우 컷 예스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스위치로 바로 로우 컷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나요? 네 여기 밑에 아 밑에 아닌데 뭐 할 수가 없는데 어디 있죠?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거를 만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수셔 넣어서 네 여기 스위치업 로우 컷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레코딩 네, 주력이다. 메인 펑셔널리티 레코딩. 요것도 58 들어가시면 여기 저기 그 콘서트로 돼 있어요. 네, 퍼포먼스로 돼 네, 있죠. 네, 퍼포먼스 돼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사이트 상에서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좋네요. 슈어 사이트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네. 네, 다이나믹인데 상당히 주파수 대역도 아주 넓게 폭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멋스러운 네. ESM57B 바로 사운드를 한번 우리가 수음을 해볼게요. 이거 네네. 지금 비교 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요거 아까 우리가 리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저 직접 마이크 있죠? AKG. 네네네. AKG 모델과 좀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얹어볼게요. 확실히 이게 지금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라이브 때도 많이 이게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확실히 이게 아까 저기 오팔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로 적혔는데 여기 네. 딱 레코딩을 적어놓은 거는 그렇죠. 얘들이 지금 밀고 있는 이 모델 자체가 레코딩에 정말 자신 있다. 그리고 이게 거는. 뭐 악기 레코딩이랑 보컬 레코딩도 그렇지만 그냥 그 라디오 레코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뭐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그래서 맞아요. 아까 거기 사이트 상에 나와 있었던 것 중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여기 그 TV 라디오 TV 이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에 클로즈톡 그렇죠? 클로즈톡 가까이에서 말하는 그런 뭐 네. 라디오 프레젠팅이라든가 뭐 TV 녹음이나 이런 것들 네,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목소리로 이제 송출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좀 좋은 퀄리티의 보이스 네. 내보되는 분들은 굉장히 좀 투자하실 만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ASMR 뭐 ASMR. 네, 그러네요. 네. ASMR. 자, 저희가 이거 그 프리소노스 거 1824 리뷰하면서 벚꽃 엔딩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한번 수음을 받아볼게요. 네네. 이거가 지금 우리 AKG C214 모델로 받은 소리인데 똑같은 네네. 플레이를 요거 네. 요걸로 받았거든요. 네. 요 사운드거든요. 네네네. 네네. 요거를 저희가 SM7B로 받아서 비교 모니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인풋 2입니다. 자, 4개 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네. 하나 더 더블링. 네. 좋아요. 자,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네요. 되게. 네. 어, 훌륭한데? 좋은데? 아, 저도 사실 이거 유튜브 리뷰만 봤지 실제로 이걸로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야, 이거 소스 질감이 되게 엄청 튼실하네요. 전 다이나믹으로 받아서 이렇게 들리는 거 처음인 거 같아요. 네, 오, 좋아요. 다이나믹인데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렇다면 원래 거, 원래 소스는 어땠는지? 그죠. 컨덴서 소리가 이 컨덴서 소리 이게 샤방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이제 그럼 스피커를 해볼게요. 네네네. 네. 오, 야, 이거 좋은데 명기인데 사운드가 진짜 좋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따뜻하네요, 확실히. 네. 상품 설명에서 또 웜이라는 말이 네네. 뭔 말인지 알겠네요. 되게 소리가 저는 이게 느낌이 더 좋죠, 왜? 오, 좋네요, 이거. 네네. 아주 좋습니다. 다이나믹이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는군요. 그러게요. 저도 다이나믹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구나. 그렇습니다. 다이나믹에서 컨덴서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SM7B 아주 좋네요. 자, 그럼 이게 그 가까이서 녹음하는 느낌으로 좋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목소리 녹음하는 이제 보컬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 간단하게 보컬 얹고 그 다음에 네. 또 따로 맨땅에다가 그냥 목소리 녹음하는 걸로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인우 형님의
보컬 사운드. 네, 보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줄이 걸어요. 오예. Oh, yeah. 오, 네. 숨이 굉장히 잘 돼요. 네, 들어볼게요.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줄이 걸어요. Oh yeah.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줄이 걸어요. Oh yeah. 아, 이거 뭐 좋다. 와, 진짜 좋네. 괜찮네요 정말.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고음이 어때가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줄이 걸어요. Oh yeah. Oh yeah. 이게 네. 컨덴서랑 또 다른 맛이 네, 있으면서도 그러네요. 맞아요. 그 느낌. 네. 아, 이 느낌으로 하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내가 뭐랄까? 좀 사운드 소스를 좀 미들 때역 때 좀 힘 있게 좀 땡땡하게 받고 싶거나 그 컨덴서에 너무 막 여리여리한 그런 아, 그렇죠, 뭐랄까? 그렇죠. 이런 사운드 말고 조금 빈티지하거나 조금 장르 지향적인 음악을 할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그럴 것 같아요. 왜 제이슨 무라즈가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렇죠.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의 장르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자, 그럼 목소리 좀 한번 받아볼게요. 그냥 이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네. 목소리 네. 지금 그냥 심플하게 목소리만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좋네요.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받아볼게요. 오. 네, 이거 그 정형석 성우님.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 목소리 알죠?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폴도. 이거 녹음해볼게요. 농부입니다.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아, 녹음해보겠습니다. 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런 거 우리 뭐 하니? 야, 나 이거는 정체를 모르겠다 이제. 아니 뭐 근데 재밌네. 재밌네. 네, 그렇습니다. 정영성님 성우 성대모사.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뒤 웃음소리 막. 아 근데 여기 네, 이런 것도 그쵸. 손이 이, 되네요. 네, 이런 사운드들이 꽤나 디테일한 그런 성우 같은 느낌의 사운드들이 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확실히 이 가까이 붙였을 때 나는 그쵸 이 가까운 이, 질감 있죠. 네, 요게 굉장히 좋아요. 너무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다시 한번 들어보죠. EQ잉을 네. EQ잉을 조금 더 네. EQ잉을 다 아예 없앤 상태로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누 형님 할 일 없으실 때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연습이 됐다는 거죠 이게.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 저 뒤에 웃음소리가 킬링 포인트. 예, 죄송합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이런 디테일들이 사운드가 묻어난다는 거. 아, 네. 자, 오늘 이거 재밌게 잘 리뷰를 해봤어요. 너, 이거 라디오 좋네요. 방송할 때 왜 좋다는지 알 것 같아요. 좋네요. 자, 이렇게 SM7의 비모델 같이 보셨고 50만원, 한 60만원 정도 하는 그 가격대에 컨덴서 마이크 퀄리티의 컨덴서 마이크와 사뭇 다른 느낌의 매력을 갖고 있는 다이나믹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주죠. 너무 훌륭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약간 각 싶은 느낌 있죠. 저도 그냥 저도 그 생각. 아 이거 작업실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 활용도는 진짜 좋을 것 같아. 확실히 좋을 맞아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탁상용 이거 두시고.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바로바로 쓰는 네. 걸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 그리고 뭐 그림 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 사야겠네. 네, 요거는 좀 욕심이 네, 나는 그런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에도. 자, 이거 하나 리뷰를 우리 쉬어가는 코너를 하겠다 이렇게 오래 찍을 줄 몰랐어요. 네. 자, SM57 요 두 시간으로 쪼개 나가면 안 됩니까? 땀이 지금 절대 아,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은 노동이 필요해. 땀이 엄청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마이크 리뷰 처음으로 해봤고요. 네네. 앞으로 다양한 포맷으로 마이크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네. 점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 뭐... 어느 정도 좀 컨텐츠가 쌓인 다음에 차차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들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